안녕하세요. 저희는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 김희기 교수님과 함께 김치를 만드는 저희 뚝심있게, 배짱있게, 기운차게 만드는 뚝배기 어벤져스와 함께 영상을 보시죠. 교수님, 오늘은 무슨 김치를 만드나요? 오늘은요, 문화재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전라도 전통 배추김치를 담글 겁니다. 배추김치 담궈서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할 건데요. 맛있게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남 전통 김치를 만드는 재료는 뭐가 있대? 배도 자차삭, 젓갈도 자차삭. 지금 물을 뭐 하는 거야? 지금 김치소에 들어가는 물을 철썰고 있어. 뭐야? 배를 넣는데 설탕은 왜 또 넣어요, 교수님? 설탕을 넣으면 단맛을 내니 막질 맛이 안 난다. 쪽파도 넣고. 조용히 하고 쌀쌀을 저어라. 으짜 으짜 완성. 후메 벌써 완성이요? 이제 싸게 싸게 김치 담아보자. 다들 명장님과 함께 만들었던 김치 기억나지? 네 기억이 나요. 명장님 김치에는 삶은 감자를 넣잖아요. 맞아, 감자를 넣으면 수성이 더뎌버려서 먹기 좋아버려. 어때요, 맛깔나 보이지? 이제 싸게 싸게 기분을 하러 가자잉. 쏘. 우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우산동 행복복지센터에 김치를 기부하러 가고 있어요. 도착해서 김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따 대단해. 그래도 보람찼지? 응. 다음에 또 하러 오자. 그래.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 연계 청춘숙수 김치 나눔 행사 후원은 한국문화재재단 광주광시 광산구에서 해주셨고, 저희는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